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LG화학 되겠고요. 코드번호 051910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7일 오후 12시 14분 지나고 있고요. 자,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하다가 조금 빠지네요. 오늘 뭐 딱히 뭐큰 악재는 없어 보이는데, 뭐 지금 외인 매수세 특히 좋았는데, 이게 좀 10시 이후로 주가 하락이 좀 나오죠. 이게 영래포의 영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0시 반 이후에 하락이 좀 나오는 거면 중국 시장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거다라고 예상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뭐, 지금 중국에서 완전한 긴축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긴축 관련해서 영래포, 그러니까 채권과 현금 유동성 관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조금 잠기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시에서 10시 반 기점, 우리 앞으로 장 열리고 나서 9시에 시작과 10시와 10시 반 이후의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시는 거꼭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조금 빠지면서 오늘 LG화학도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LG 화학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뭐 SK와 LG 화학의 이슈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LG 입장은요, 예배 결정을 마치 승리로, SK 뭐 다급함 대응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제가 LG화학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LG화학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될지는 아직까지 뭐 시간은 좀 걸리겠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참 이게 애매합니다. 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LG화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누구 편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앞서 있죠. 근데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생 사업 자체가 이 출발이 이렇게 된다면, 아, 저는 참 마음이 안 좋다랄까요? 뭐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게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SK나 LG나 둘다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각 회장님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뭐 구강모 회장님,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이 빨리, 뭐 회장님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어쨌든 결정을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분이 좀 어떻게 합의점을 잘 찾아서 이야기가 잘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겠죠. 이러면서 뭐더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LG화학이 갖고 있는 소재 자체가 전혀 흔들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SK보다 사실 LG화학이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LG화학은 아무래도 지금 그 폭스바겐 이슈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좀 여기 SK까지 더해지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골치 아플 수밖에 없죠.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고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라도. 네, 느껴지고, 뭐, 하루빨리 이게 좀 정상화가 되거나, 뭐, 바이든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시간은 좀 남아있거든요. 이것부터 좀 해결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LG와 공매도가 또 증가세거든요. 그 말인즉슨 하락을 할 거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악의적으로 나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이게 이제 19년 4월 29일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ITC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는데, 근데 뭐 실제로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거부권을 발동해서 SK 이노베이션에 손을 들어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ITC의 결정이 미국 대통령에 의해 뒤집힌 적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지금 바이든 정부 자체가 전기차나 전기차 생태계 생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여느 정권보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뗄래야 뗄수 없는 어떤 지금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중간 지점인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 기추가 주목이 될것 같아요. 기추가 많이 주목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어떤 카드를 꺼내면 LG 입장에서는 이거 배상금 원래 1조 정도 준다고 했었거든요. 보상금. 근데 그것까지 다 놓치는 게 돼서 앞으로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오늘부터라도 저는 뭐 계속해서 LG화 관련해서 미국 기사들도 좀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어떤 연결라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것 같은지, 혹시 뭐 나오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있는지 라는 것들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회장님이 만나서 잘 합의하면 끝나는 일인 것 같은데, 네. 그 외에는 사실 이렇다고 전할 만한 소식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제일 중대한 상황이죠.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도 영상은 계속될 거고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느 분께서 일자리 몇 개로 도둑질한 기업을 놔둔다. 개소리 같다. 네, 초조님. 네, 뭐 저도 비슷한 관점이긴 합니다.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 이게 너무 자국민 우선주의로 흘러가게 되면 안 되겠죠. 사필 귀정이라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LG 화학의 승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다들 화요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 그 김용자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추천 종목. 여기 네이버에서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누르게 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밑에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일자별로 쭉 나와 있죠.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있는 거 보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아침 일찍이 출근하십니다. 김용재 소장님. 자, 아침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뭐, 미국 증시부터 바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다우, 나스닥, 그리고 다우,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모습들, 최근에 어떻게 지표가 나와 있는지, 혼조세로 마감한 거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동시호가상한가지도 보여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9시부터 장 시작됐고요. 종목 바로 주시고 있죠. 뭐,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어주시죠. 진양산업, 그리고 GL팜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장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까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목표가 달성, 목표가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 9시 1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죠. 220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2%나 상승한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무료 추천 종목들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진양산업 또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런 거 알려주시니까요. 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뭐 직장인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또 VIP 매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카톡 친구 또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고요. 다들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가 보셔서 보고, 여기 또 홈페이지 내부에 유튜브,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매매 리딩, 종목 매매법과 리딩까지 또 나와 있고 가격 같은 내용도 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꼭 들어와 보시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서 주식에 관해서 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2시 8분, 1시간 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앞으로 제가 뭐 종목 영상들도 찍어 드리지만 저희 이제 AP 투자 연구소 그리고 김용재 소장님이 진행하는 무료 추천 종목들도 한번 여유 되시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